번호판에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타고 나온 차는 아반떼 CN7의 소카를 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차고, 그리고 소카에서도 아마도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런 시승차가 없는 귀한 아반떼 CN7을 탈 수 있다는 게 메리트여서 저는 이거를 골랐는데, 상태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뭐 신차급의 상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렌트카 주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보다도 못합니다. 선호하는 차다 보니까 막 타는 사람들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검색 목록 이런 거 보면 인하대, 월미도 막 이런 데가 막 찍혀 있어요. 뭐 조금 관리가 굉장히 안 돼 있는 점, 그리고 내 차가 아니라 남의 차, 렌트카를 타다 보니까 굉장히 험하게 몰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번호판에다 검정 테이프를 붙였더라고요. 뭐 앞 범퍼도 뜯어졌는데 그걸 검정 테이프로 붙여 있고, 왜냐면 시트에 이런 먼지라든지 더러운 뭐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기분 좋게 타기에는 아반떼를 고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만 원이라도 더 내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비선호하는 그런 차를 타는 게 그 쾌적하게 소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럽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안 핀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꿉꿉한 냄새가 나요. 꿉꿉한 냄새. 자동차에서 그 에어컨 에바 안 말렸을 때 나는 그런 곰팡이 냄새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나는데, 그거는 이 차 자체가 에어컨 블로어가 없거나 그래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어요. 냄새가 나고 그 먼지 많고 지저분했다. 소카 얘기 계속하자면, 여기 번호판에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검정 테이프가. 이 테두리가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 여기도, 여기는 망가졌으니까 당연히 붙였겠고, 근데 뒤 번호판도 이렇게 테이프가, 여기 보이죠, 여기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 번호판을 조금씩이라도 이게 가리면은 불법인데, 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이 파란색이 싫어서 그런 건지, 이게 파란색이 싫었으면은 이게 어차피 내 차도 아니고 남의 차인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차처럼 쓰는 애 중에 저게 혹시라도 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